파운데이션 쓰세요? 얼만큼요? 전 많이 써요.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요. 화장은 결과보다 과정이 지저분하잖아요. 어? 입술로 발라야지. 이제 블렌딩 차례. 예쁘죠? 그런데 화장 금지 구역이에요. 수영장에 아무도 없네. 저 사람만 통과하면 돼. 안녕하세요. 수영하러 왔어요. 그럼 그 화장품은 치우세요. 가세요. 정말요? 실망이야. 화장품이 왜 안 돼? 버릴 순 없잖아. 그럼 숨기자. 문제 해결. 한번 해보자. 들어가도 돼요? 들어가요. 고마워요. 그거 다 보여요. 화장품 금지예요. 이제 준비됐어요. 그 안에는 뭐예요? 그냥 소지품이요. 보세요. 뭐야? 내가 아끼는 거예요. 내 눈이 잘못됐나? 이걸 빼놓을 순 없죠. 좋아요. 고마워요. 드디어! 이제야 들어왔어. 물총이 있어서 다행이야. 화장 고칠 때가 됐거든. 잡티를 모두 가려야 돼. 좋았어. 저기 뭐 하는 거지? 화장품 금지예요. 이리 와요. 우와. 난 못 봤어요. 그리고 곱하면 돼. 뭐 하는 거야? 전화기 확인해야지. 나오미! 파티? 정말? 그래! 올 거지? 당연! 화장을 고쳐야지. 아이섀도우부터. 아, 너 뭐하니? 규칙 몰라? 화장품 금지. 뭐야? 말도 안 되는 규칙이야. 안 됐어. 알았다. 내 특별한 계산기를 써. 왜? 날 믿어. 그래. 와, 기발해. 이리 와. 정말? 말도 안 돼. 이 폼 종이로 팔레트를 덮어요. 이 작은 조각 보이죠? 이게 버튼이 될 거예요. 화면만 있으면 돼요. 다 됐어요. 한번 써볼까? 색깔도 예뻐. 거기, 내가 뭐라고 했어? 이거 계산기예요. 그게 계산기야? 좋아. 그럼 성공이야. 그런데 싫다고 다른 영화를 보자는 거야. 아하. 저기 뭐 하는 거야? 이봐요. 화장품 금지예요. 안 보여요? 그냥 립스틱이에요. 몰라. 짜증나. 잠깐. 좋은 생각이 있어. 립스틱을 여기에 보관해. 네 립스틱 색깔이야. 아무도 모르게 바를 수 있어. 어떻게 한 거야? 우선 우산 끝을 잘라내요.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. 먼저 여기에 핫글루를 바르세요. 그리고 우산 끝에 붙여요. 써봐도 돼? 그냥 우산 들고 있는 것 같아. 정말 간단해. 이제 다시 우산으로 쓰자.
또 미술 시간이야. 이거 재미있어? 아, 난 다른 재료로 그릴 거야. 어? 너 뭐 하는 거야? 화장 고치는 거예요. 안 돼, 안 돼. 그거 치워. 어? 왜요? 알았어요. 뭐야? 이제 됐죠? 말도 안 되는 규칙이야. 선생님이 안 봐. 입술 다시 발라야지. 완벽한 색이야. 나오미, 그만해. 버리려던 참이에요. 됐죠? 미안. 잠깐만, 다른 재료를 쓰면 돼. 어디 어떤 걸 써볼까? 학용품을 쓰자. 해보는 거야. 으아, 생각보다 어렵네. 좋아, 내 별 어때? 아직 안 끝났어. 접착제를 바르면 완성! 이제 작은 도장이 됐어. 얼굴용 도장! 대칭이 돼야지. 좋았어! 아? 종이가 없나? 뭐야? 믿을 수가 없네. 너무 귀엽지? 오늘은 절대 화장품 못 가지고 갈 거야. 안 돼, 어림없어. 그냥 파우더예요. 이거 안 보여? 알았어요. 저 장신구 좀 봐. 좋았어. 화장품을 장신구처럼 보이게 만들면 돼. 핫글루로 콤팩트를 장식해요. 얼마든지 많이 붙여도 돼요. 팔찌에 핫글루를 발라요. 위에 콤팩트를 붙여요. 완성! 가도 돼요? 어디 보자. 화장품은 없네. 그럼 들어가도 돼. 고마워요. 성공이야. 땀 좀 닦아야지. 휴, 내가 이겼어. 휴, 내가 이겼어. 아직까지 아주 잘하고 있어. 조심. 난 내일에 집중하고 있어. 살롱에 있으면 좋겠다. 색이 정말 많아. 야호! 다 됐어요. 감사합니다. 돈 냄새가 정말 좋아. 와. 어? 나오미가 뭐 하는 거지? 이리 내놔. 왜요? 화장품 금지. 내놔. 왜요? 아, 여기요. 저 칼 좀 봐. 이것 좀 빌릴게. 네일 파일에 홀펀치로 구멍을 뚫어요. 이제 다음 단계예요. 칼에서 플라스틱 부분을 떼어내요. 그 다음에 네일 파일을 끼워요. 이제 안으로 밀어넣어요. 간단하죠? 좋아! 다시 해볼까? 네일 파일 같지 않아. 뭐야? 선생님! 선생님! 뭐야? 나오미가 또 손톱 손질해? 당장 멈춰! 칼이에요. 좋아. 큰일 날 뻔했어. 메롱. 흥. 메이크업 없이 살 수 있나요? 이 팁과 트릭을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예요. 이 비디오를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공유하세요. 이거 아직 안 보셨나요? 우리 채널을 구독해서 재미를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.